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,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.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?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? 당당하게 하십시오. 그리고 인터넷 매체가 한번 보도하면 정당의 전현직 대표와 의원 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떠들고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.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. 이게 치사하게 숨어서 오지 말고.